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오늘은 좀 시골틱한 느낌이 나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가 할머니 댁 가는 길에 있는 식당이에요. 근데 이 식당을 제가 봤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봤었던 식당인데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불맛짬뽕 팔보짜장. 바깥에 보시면 엄청나요. 하림성에는 모든 면 요리에 팔보면을 사용을 한대요. 이 팔보면이란 게 우리 몸에 좋은 8가지의 곡물과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여 24시간 숙성한 면이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림성의 육수는 24시간 끓여서 만든 우리 몸에 좋은 특제 육수래요. 이것만 봤을 땐 뭐 국밥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점 하나 더. 짜장에 보리밥을 비벼 드십시오. 보리밥을 남은 짜장면 소스에 이렇게 비벼서 먹을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특색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 봤거든요. 저는 팔보면 건간짜장 먹을 거고, 네. 탕수육, 찹쌀로 소짜 하나 주시고요. 네. 사장님, 그럼 뚝배기 고기짬뽕 제가 먹게요. 정말 여기는 들어왔는데, 설명할 게 너무 많고, 와, 제가 이런 중식을 이렇게 몰랐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식당입니다. 일반적인 중식당에서 뭔가 썸싱 스페셜을 이렇게 가미한 특색 있는 식당인 것 같고, 와, 정말 놀란 거. 국내 최초, 세계 유일. 곱빼기를 안 시켜도 짜장 곱빼기를 드신 효과. 보리밥은 무한리필입니다. 제가 광고 받은 것 같아. 광고 아니에요. 정말 여기는 소개할 게 참 많은 식당인 것 같아요. 맥주 한 잔 먹어도 돼요? 네, 드세요.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합니다. 맥주 먹지 말까? 네, 아이다고. 선생님, 찡따오 있어요? 찡따오 없어요. 그쵸, 찡따오 없죠. 카스는 있어요? 카스 있어요. 카스 하나만 주세요. 잔 하나만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거 물 올랐어. 뻥 소리는 못 내도 픽 소리는 내네. 이제 픽 소리 나. 저 일 끝나고 이제 하루 한 끼를 먹으니까 또 맛있는 거에 이렇게 하다 보면 반주가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각하님과 맥주 한잔 하는 게 낙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낙이 거의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앞으로 술 줄여보자. 오늘 어제부터 이제 시작해서 어제는 안 먹었는데 저는 이건 약간 합법적인 거죠. 약간 시청자분들께서 그 대리 만족 같은 게 있으니까 저녁에 안 먹어야지. 음식도 안 나왔는데 벌써 한 병 다 드시겠네요. 여름엔 물 여름엔 정말 보리차지. 물도 이렇게 안 먹는데 맥주 물보다 더 많이 드시죠. 맞아. 물을 안 드시잖아요. 하루에 500ml도 안 먹는 것 같아. 아침에 물을 먹는다. 어느 정도냐면요, 딱 일어나갖고 목만 축이네. 이거 먹고 나가요. 짜장. 네, 저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 보리밥. 이게 보리밥 진짜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네, 메뉴는 빨리 나왔고요. 이게 딱 봐도 짜장면이 전분기가 가득한 짜장면이네. 이게 팔보면이라는 거래요. 초록색깔 뭐가 들어가 있어, 정말. 여태까지 먹었던 그런 면이랑 좀 다른데? 짬뽕도 그러네? 그러네요. 그 초록초록한 맛이 나.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뭐랄까. 우리 흔히 먹는 확실히 짜장면이 아니라, 나 어디서 이걸 먹어봤는데? 전분기랑 그 굴소스 들어가서 만든 그런 짜장 비스무리한 그런 면 요리가 있거든? 그거랑 되게 비슷해. 그 중국 짜장면과 그 합쳐놓은 듯한 느낌. 요 소스에다가 이제 보리밥을 투하! 쓱싹쓱싹 먹으면 맛있대. 와, 근데 보리밥이랑 잘 어울린다. 와, 특이하다. 이게 팔보면 면에 확실히 특색이 있어. 그 중화생명 느낌도 아니고 수타면도 아니고 그 뭔가 그 건강한 그 면의 느낌, 막 탄력하고 쫀쫀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퍼진 그런 스타일의 면이긴 한데 특색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짜장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보라매 쪽에 탕면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먹었는데 촬영은 안 하고 먹었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짜장면이랑 그 굴소스랑 전분이랑 고기랑 이렇게 간고기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거든? 그때 느낌이랑 비슷했어. 괜찮게 드실 수 있는데 짜장면을 기대하고 드시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는 거지. 짜장면과 조금 다른 맛? 전혀 다른. 아, 탕수육을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소스만 찍어서. 간장 안 넣고 만들어주신 거다. 맛있던 거. 넣어보세요. 나오자마자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바삭바삭. 쫀득쫀득한 맛이네. 딱딱해. 근데 왜 오징어 향 안 나냐? 오징어 향 좀 나지 않아? 아닌가? 오징어 튀김 할 때 그 향 안 나? 그치. 느낌이 났어요. 왜냐면은, 그 오징어 튀김 먹을 때 그 오징어 특유의 그 향 그 있거든요? 오징어 튀김 먹을 때 그 오징어 향이 나지? 저주받은 몸종이 되어서 제가 매운 게 지금 한 모금도 안 먹었거든요. 짜장면 탕수육 먹었는데 땀이 나요. 자, 이번에는 한번 뚝배기 고기짬뽕 먹어볼게요. 재료는 뭐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짬뽕이 재료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목이버섯, 오징어, 고기, 양파, 무도 들어가요. 무, 죽순, 대파.
미역 같은 것도 들어가네. 국물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독산동 순댕이네 있잖아. 거기가 버섯이랑 미역이랑 국물을 내거든? 매운 칼국수인데? 여기도 이런 해초랑 이제 이런 해산물 조금 들어가고, 야채 넣고 좀 끓이니까, 그럼 좀 비슷한 느낌이 조금은 있다. 국밥 먹는 것 같아요. 뚝배기. 국밥 그릇이야. 나이 드니까 이렇게 먹으면 다리 삐걱게 등에 이렇게 기대면은 자고 싶어 그냥. 방송 슬슬 들어야지. 이게 방송만 딱 놔주면은 베개 삼아 제가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하림성이라는 이런 대로변에 있는 식당에 우연히 들리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중식과는 그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뭔가 같은 중식이지만 그 건강을 생각한 중식당의 느낌이 있었어요. 뭐 보리밥도 그렇고, 이 팔보면이라는 자체가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그런 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면의 식감이나 향,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가 있고, 이런 웰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면 아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장면, 이게 진짜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생각난 건데, 그 유산슬의 그 걸쭉걸쭉한 그 느낌 있죠. 거기에 이 춘장과 굴소스가 조금 가미된 그런 느낌의 짜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뭐 짜장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짜장면을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 부분만 참고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눠요. 안녕. 안녕.